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노강사 조승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첫 번째, 이 지형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카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세 번째, 패들링 하는 방법. 네 번째, 안전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형은 춘천 소양강 상부대로 여기서 5km 전방 위에 소양댐이 있어요. 그 소양댐의 가장 밑에 있는 층의 물을 미세하게 방류를 하는 곳입니다. 호수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약간씩 흐르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요. 1500마리의 가마우지가 있어요. 민물가마우지. 외갈이나 랩새라든가 이런 새들이 좀 살고 있고요.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가 좀 좋아요. 보시다시피 한 90% 이상이 다 버드나무로 있어요. 버드나무로 혹시 뭐 만드는지 아시나요? 아스피린! 그렇죠. 아스피린을 만드죠.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카누는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카누, 텐덤카누, 빅카누. 솔로카누는 혼자 타는 카누예요. 텐덤카누는 2인이 1조로 호흡을 맞춰서 타는 카누고요. 빅카누는 10인 또는 12인이 한 번에 타는 카누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직접 탄 분명히 장황이 있어요. 이 카누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대부분 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산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일 중요한 이제 패들링 하는 방법이에요. 명칭 알려드릴게요. 부분을 그립, 부분을 샵, 부분을 블레이저. 그립 부분을 잡아주는데 왼손 오른손 동일하게 그립을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스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워드 스트로크라는 포스트로크와 백워터 스트로크라는 백스트로크.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워드 스트로크는 전진할 때 많이 씁니다. 블레이드를 깊게 물속에 담그고 하나, 둘, 셋. 다음은 백스트로크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45도 뒤로 놓고 뒤에서 앞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마지막으로 안전사항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딱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카누에서 일어서지 않는다. 한 방향으로 같이 앉거든요. 이렇게 돌아앉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행동 안 하시면 되고, 굉장히 심하게 힘들면 물이 들어오면서 한 번에 훅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네요. 이게 지수가 이 물을 마셨다고 하면 깨끗해요. 개인적으로 수달도 살고 있습니다. 수달이요? 춘천시에서 풀었겠죠? 자연적으로 공문해드리고요. 수달이? 춘천에서는 아직 몰라요. 남생이. 이것도 얼마 전에 여기서 발견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외갈이. 외갈이? 아, 여기는 또 수심이 되게 낮네요. 맞죠. 여긴 물이 얼지를 않아요.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물안개가 펴요. 그 온도 차이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붙으면서 얼어버리는 현상. 하얗게 되는 현상. 아, 그걸 상고대라고? 네. 버드나무가 가마우지들이 배설물을 싸잖아요. 산성분이기 때문에 네. 나무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아...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도 그 옆에서 이렇게 파릇파릇 또 가지가 올라오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카노아, 스페인어인데 카누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1인당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자주 타시는 분들은 할인율이 아주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춘천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뭐 자연하고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춘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숨은 볼거리들이 많아요. 수천 마리의 새들, 새소리 깨끗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을 볼 수 있네요. 아유, 주문하신 카페를 떠나갔다. 야, 이거 연결 괜찮다. 물밑 카페인데. 아니야.